Ladies and gentlemen, this is... 哎，大家好，等会儿呢。要多多说，每天就是要讲。Quelques bastions grévistes résistants. J'en ai les seguidores en Twitter y te tenemos una sorpresa.지난주 금요일부터 새롭게 만나보는 코너 글로벌 투쿠박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국내외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각 나라의 상황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상 회담에서 러시아 대표로 활약했던 분이죠. 일리아 벨라코프 아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터키 지안통신사의 알파고시나 씨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경희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프랑스 대표 마에바 티에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 분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콩게시판이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샵 9730번, 샵 973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 동성결혼 합헌 판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에서는 성소수자들의 문화축제인 퀴어축제가 또 펼쳐졌고요. 곳곳에서는 이들이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세 분 생각부터 들어볼게요. 동성결혼의 합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일리아 씨 찬성하신다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 복잡한 문제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잡한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뭐 그거는 동성애자든 양성애자든 결혼이라는 게 일단은 법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런 네.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는 뭐 성별, 나이 그건 상관없이 모두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마이바 씨. 네, 저도 찬성입니다. 사실은 우리 진언니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성 결혼에 대해 생각하면 네. 뭐 평등사회적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해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알파고 통신원은 어떠신가요? 지금 다들 찬성하다 보니까 저는 예의상 좀 반대를 하고 좀 분위기를 풀어야 되는데요. 저는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 있어요. 하나는 뭐 법적으로 생각하면 이 결혼이라는 거 뭐 남녀가 합하니까 새로운 네.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의 책임이라든가 다음에는 유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녀가 이혼했을 때 여자의 이제 뭐 경제 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자가 돈을 줘야 되는데 이러한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생긴 거라 그 결혼이라는 것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거. 근데 동성애자들의 결혼에서는 이런 문제들 거의 없기 때문에는 네. 차라리 이런 문제를 많이 미뤄보다 보니까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이 더 많이 일으키지 않을까 더 많이 사회가 통합하다 보니까 분단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대하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에서는 이제 다르윈적 사회주의적인 생각인데 이제 뭐 어떤 동물이라든가 어떤 셀이라든가 아니면 네. 어떠한 식품이라든가 항상 다음 세대를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위해서 진화하고 그것 때문에 모디피케이션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인류도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그래도 법적으로 그 뭔가 좀 하나의 통로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마이바 씨는 친언니가 결혼을 네. 하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주변에 성소수자 친구가 있다거나 뭐 많아요. 많아요. 네. 많으신가요? 네. 친한 친구들. 먼저 하세요. 미안해요. 저 주변에서도 친한 친구들 중에서 동성애자인 네.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네. 그게 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그냥 개인적인 그 일이니까요.
반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시선은 어떤가요? 그럼 쟤는 제일 친한 친구 태국 여자 한 명 있었는데 네. 제 부인의 친한 친구예요. 저도 부인 덕분에 알게 된 친구인데 그 친구의 언니가 네. 이제 여자분이랑 같이 살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아직 합법화되지 않기 때문에 네. 동거식으로 살고 있고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대만 남자애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오. 그 기숙사에서. 그래서 저는 가끔씩 놀렸어요. 봐봐, 동성애자 되는 거 얼마나 좋아. 너 자기 애인으로랑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여자친구를 기숙사에 데리고 오지 못하고. 근데 너무 친한 친구였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성적인 선택을 가지고 비하하고 대척하지가 않고 말 그대로 친한 친구. 왜냐하면 엄마가 터키 사람, 현열 사람이었는데 네. 엄마가 터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되거든요. 터키 말대로. 그래서 뭐 숙제를 주로 같이 했었고 네. 한 2년 동안 너무 뭐 형 동생처럼 살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사실 주변에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거에서는 좀 꺼리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건 괜찮다. 다른 사람이 뭐 동성 결혼을 하거나 뭐 성소수자인 거는 뭐 찬성한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에바 씨는? 저는 사생활이라서 네. 친구이라도 가족이라도 저는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사생활이라서 제일 중요한 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일단은 동성애 결혼이나 뭐 이런 문제들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자기가 그 요구하는 권리를 하려는 노력은 너무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은 눈이 띄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싫어해서 동성애자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지 동성애를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보기엔 딱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 동성애자들 너무 잘 지내듯이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는. 네네, 그렇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제일 기본적인 밀어내는 건 뭐냐면 이성애자 눈에는 동성애자적인 성적 행위가 너무나 뭐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상하기도 좀 약간 싫어하는 것 같아서 네네. 어쩔 수 없이 반감을 생겨요. 물론 그 사람의 그러한 반감이 생긴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저도 받아들이진 않지만은 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감정도 이해해야 돼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남이 자기는 안방에서 누구랑 뭐 했는지가 우리의 신경 써야 되는 분야가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그건 사람의 사생활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러시아에서는 동성애 혐오 법안까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환경에서 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리아 씨? 일단은 여기서 말을 진짜 조심하게 해야 되는 게 네. 딱 동성애자 혐오 법이가 아니라 동성애자 홍보 금지법이에요. 아, 홍보 금지법. 네, 그거 약간 다르니까 러시아에서는 계속 그거는 그거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가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듣게 되는데 네. 러시아 내에서는 언론에서 계속 그런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관계를 갖는 것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TV나 신문에서 뭐 언론 매체에서는 동성애자들은 뭐 동성애 해봐라. 그건 괜찮다. 그게 뭐 유행이다. 그런 말을 방송에서 내버리는 게 금지지 네. 동성애 자체가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법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봤을 때 문화에 있어서 러시아 사회가 되게 보수적인 면에 가깝게 써 있어요. 네, 되게 보수적인 사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여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데 아무래도 보수적인 그런 면도 있고 해서 네. 종교적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되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한 네. 브런치 그리스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에 믿고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뭐 문화상 그런 약간 아주 보수적인 가족 아주 그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관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아직은 동성애자에 관한 시선이 아직은 그렇게 곱지는 않아요. 허윤정 씨가 재밌는 질문을 일리아 씨에게 했는데요.
혹시 이 미국이 동성 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미국 합헌에 대한 반대가 혹시 미국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더 반대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네, 전혀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 반대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네.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서로를 싫어하진 않아요. 러시아 사람들도 미국에 대해서는 반감을 그렇게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동성애 관련된 그 법이 통과한다고 해서 미국을 더 많이 싫어한다 아니면 덜 많이 싫어한다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마에바 씨는 처음에 가족이 동성 결혼을 한다 했을 때 가족 내에서의 어떤 뭐 반대나 아니면 친구들이 좀 아 그건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말리는 분위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우리 언니는 여자친구랑 뭐 같이 사는 지 10년 됐어요. 오래됐네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원래 뭐 처음에는 여자친구 있다고 네. 들면서 우리 아버지는 좀 반대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뭐 사회 변화 했으니까 좀 뭐 괜찮아요. 뭐 사회에서 뭐 취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제약은 없었어요? 언니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취직할 때는 네. 프랑스에서 어떤 법은 많아요. 사실은. 특히 뭐 이력서에서는 네네. 사진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뭐 차별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생활에 대해 이렇게 물어보면 네.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사실 우리나라는 사생활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거의 없는 네, 거죠. 거의 사생활 없는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참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더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저희 유교 사상이 좀 깊이 네. 뿌리잡고 있으니까 잘못 보고 있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도 참 많거든요. 이런 우리나라의 반응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되세요? 선생님 제 보기에는 그나마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 보수적인 나라들 뭐 중동 나라들이든가 아니면 네. 다른 나라들하고 네. 너무나 긍정적인 나라들이랑 좀 비교할 때는 한국 그나마 좀 평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너무 이렇게 뭐지 심각한 사회로 보진 않아요. 지금 뭐 지난주에는 서울 광장에서는 큰 행진을 네네네. 했었잖아요. 뭐 누가 와서 그 사람들한테 공격했어요? 좀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차라리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방금 전에 우리는 말리아 씨랑 얘기를 했는데 그 친언니분의 아들이 여기저기 갈 때는 사람들을 좀 피하고 그랬어요. 그 너나의 엄마들 뭐 그런 상처를 받았대요. 네. 지금 차라리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이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물론 좀 한국의 상황이 서구 국가들이랑 비교하면 표면으로 드러나지 예. 않죠.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렇게 좀 조용히 이 문제를 풀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터키에서는 뭐 이런 시위가 있었고 뭐 어떤 터키에서는 시위가 일었고 지금 큰 문제가 생겼는데 물태포까지가 일어났고 네네. 그런데 큰 문제는 두 가지요. 하나는 행진이 물론 뭐 동성애자권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반정부적인 시위로 변했어요. 네. 원래 니네들의 목적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지키자고 한다면 왜 반정비적인 시위를 해요? 차라리 동성애자라는 제목을 잡고 나가야 되잖아요. 둘째는 그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약간 한국에 있는 분위기 그 동성애자 축제 분위기 좀 넘어가는 모습도 많아서 예를 들면 몇 명 동성애자가 완전 모든 옷들을 벗어버리고 완전 누드하게 행진을 했는데 지금 터키에서는 라마단 기간인데 네네. 라마단 기간이 무슬림 사람들한테 제일 정해진 기간인데 좀 아니 그 정도도 예의 없으면 그러면 니네들 진짜 이 사회랑 통합하고 싶은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사회 풍속에는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만 하자 이런 의견이군요. 차라리 이 라마단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동성애자 축제가 겹칠 이 3년제 네. 올해 내년 그리고 작년
이 3년 좀 참고 옷을 그렇게 무조건 누드하게 벗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충돌이 일어났고 다음에 경찰이 개입했어요. 행동이 좀 극단적이에요. 예. 네, 그리고 네.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붙자면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12년 동안 살았어요. 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완전 보수적인 나라를 생각했는데 지금 12년이 지나 보니까 한국이 네. 굉장히 많은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저도 아무리 굉장히 빠른 속도냐면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는 러쉬라는 화장품 그 가게가 네, 있어요. 네. 거기는 쇼 윈도우에서 gay is okay 라는 배너를 붙였어요. 그것은 전혀 몇 년만 해도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인데 지금 이렇게 쉽게 한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처럼 아마 몇 년 지나면 한국에서도 이게 동성애자의 결혼이 합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2010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죠. 아르헨티나. 상황 어떨까요? 정덕주 통신원. 네,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 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0년 7월 15일 국회에서 동성결혼을 남미에선 최초로 또 세계적으로는 10번째로 합법화한 국가입니다. 네.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현재까지 약 만 쌍이 넘는 동성 커플들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그리고 아르헨티나 전국에서 결혼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했습니다. 네. 동성결혼 합법화 법이 7월 15일 제정되었었는데요. 남성 동성 커플 최초의 결혼은 7월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배우인 에르네스토 루시와요. 그의 매니저인 알레칸드로 씨가 34년간 함께 해온 이후 최초로 혼인신고를 했고요. 최초의 동성 커플 결혼식이었던 이 둘의 결혼은 당시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2012년부터 동성결혼 합법화 법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네. 아르헨티나 현지에선 법의 수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호주, 파라과이, 페루 등 아직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지 않고 있는 나라에서부터 약 100쌍이 넘는 동성 커플들이요. 관광객으로 아르헨티나에 와서 합법 결혼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동성결혼에 대해서 편견이나 차별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고 동성커플의 입양이 이미 2010년부터 합법화된 것이 맞지만요. 네. 현실에선 동성결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동성커플들의 입양권은 합법화되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2010년 7월 동성커플의 입양도 합법화되었다고는 하지만요. 그 이후 실질적으로 동성 커플의 입양이 최초로 되어진 것은 올 2월 말 아르헨티나 최남단 지역인 테라 델 푸에고 지역에서요. 호안과 파블로 씨가 11살과 13살의 형제를 입양한 것이 최초입니다. 네. 최초로 동성 커플의 입양이 진행된 것이 동성 커플 결혼 합법 이후 횟수로만 약 5년이 걸린 셈입니다. 많은 이들이 동성 커플들의 결혼보다 입양권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과연 동성 커플들이 아이를 입양해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곤 하지만 아직도 동성들의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애정 행각들은요.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이를 수출하고 또 남미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지만요. 앞으로 동성커플 단체가 내놓은 동성커플들의 헌혈금지법 폐지권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덕주 통신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조금 더 최근에 2013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뉴질랜드는 또 어떤지 알아보죠. 김은대 통신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가 이 동성결혼식 합법화하자마자 관광붐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뉴질랜드 관광업계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동성결혼자의 3분의 1은 네. 호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동성결혼 희망자들이 뉴질랜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연간 400여 쌍이 동성결혼을 위해서 뉴질랜드로 올 것으로 보여서 관광업계는 좋은 소식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19일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진 후에 넉 달 동안 361건의 동성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중에 202건은 뉴질랜드 내국인이었다고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여름철인 11월에서 1월 사이에는 많은 동성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결혼이라는 말 뜻도 바뀌었는데요. 성별에 관계없이 두 사람의 결합, 영어로는 union이라고 합니다만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2013년 8월 19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네, 김은대 통신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성소수자들이 바라는 삶은 말씀하셨듯이 뭐 다른 사람과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달라 이런 것 같은데요. 뭐 법으로 또 제도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뭐 이런 차별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먼저 나머지 친구들이 시작하시고 저는 사실 프랑스에서 동성 결혼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먼저 국민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일 중요해요. 네. 법으로 많이 만들어도 국민 이렇게 반대하면 네. 차별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도 이렇게 좀 심하게 차별을 심하게 네. 네 이렇게 더 심하게 어떻게 네. 심하게 차별을 하지 않는 네네 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사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사실은 좀 교회 힘이 너무 많다고 뭐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문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런 뭐 문제에 대해 그 동성 결혼에 대해 교회 당원들은 좀 반대이니까요. 네, 있기 때문에. 아, 많은 얘기 더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 사람들이 모두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할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일리아 씨부터 할까요? 아, 네. 저는 일단은 아무래도 기교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프랑스 대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무리 법을 해도 그래도 교육이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알파고 통신원 말씀해 주시죠. 이성애자들이 성소수자들이 서로 감정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